행복한 인생, 특히 행복한 노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돈이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물론 사람 나고 돈 났다고 하지만 돈 때문에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보면서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돈뿐 아니라 노후에 없으면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없으면 오래 사는 것이 지옥이 되는 여섯 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꿈과 목표가 없는 것. 인생 후반전이야말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중하기 좋은 때입니다. 인생 전반전에는 부모님의 성화 때문에 또는 간판 때문에 아니면 취직 잘 된다는 것에 관심도 없고 하기도 싫은 공부를 해야 했고, 또 그렇게 학교를 나와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대로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인생인 줄만 알고 살았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지만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다른 게임의 전략으로 나서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전반전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부모의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이제 후반전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인생을 폼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찬스인 겁니다. 이제 탓할 사람조차 없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30대에 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고, 또 50이 되면 그 젊었을 40대의 삶이 후회되죠. 그러다가 나이 90살이 돼서도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했던 후회가 밀려들면 그때는 진짜 늦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퇴는 새로운 도전의 출발을 알리는 총성입니다. 두 번째, 일이 없는 것. 바쁘게 살다 보면 제발 일 없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커피 한잔 마시며 빈둥거리기도 하고, 때론 여전히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고소한 마음으로 쳐다보기도 하면서 아주 게으르게 내 마음대로 늘어져서 일상을 보내고 싶다는 꿈을 꿔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꿔보는 거죠. 그런데 인생 후반전은 남는 게 시간입니다. 이러다 보니 반대로 아침에 서둘러 옷 차려입고 어디론가 출근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질 겁니다. 나도 저렇게 갈 곳이 있었는데 하면서 말이죠. 나이 먹어서도 일은 필요합니다. 일이 없으면 빨리 늙는다고 하죠. 하지만 인생 후반전의 일은 내용면에서나 질적으로나 전반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일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리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하고 싶은 일을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돈이 없는 것. 이건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어 거지꼴하고 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 인생도 우여곡절 끝에 말년에 폐지 주우며 살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생활하기에 부족하니까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여러 사적 연금 상품으로 이중, 삼중의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합니다.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며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건강함이 없는 것.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 부자였던 고 이건희 회장은 죽기 전까지 주식의 배당금으로만 3,538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6년 넘게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난 한국 최고의 부자를 부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난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건강의 가치가 최소한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었던 전재산보다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건강하다고 자만하면서 몸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진리의 말씀을 항상 유념하면서 살 일입니다. 다섯 번째, 친구가 없는 것. 나이가 들면 지는 것을 더 싫어하게 됩니다. 사소한 언쟁만으로도 옛 친구와 절교하는 노인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잘난 맛에 살지만 친구에게 괜한 일로 자존심 세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쓸데없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다가는 친구 없이 고독하게 살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가장 좋은 은퇴자는 그렇지 않은 은퇴자보다 22% 정도 더 오래 살았다는 호주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연구팀은 대화할 상대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은퇴 후 생활이 덜 외롭고 생물학적 두뇌 활동과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게 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 생명을 연장해주는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좋은 친구를 꼭 알아채고 곁에 두어야 하죠. 여섯 번째, 배우자가 없는 것. 마음 맞고 친구 같은 배우자는 인생 후반전에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후반전에 있어 좋은 친구는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높다면 배우자와 친구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항상 배우자와 친구처럼 제잘거리고 낄낄거리면서 산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하는 사람, 인생 후반전의 인간관계, 그 코어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수컷으로 갖고 있는, 그리고 또 아내가 암컷으로 갖고 있는 기본 욕구와 심리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린 여섯 가지를 잘 준비해서 챙겨놓는다면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락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실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인생 후반전이 후회 없는 나날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